반갑습니다. 2024년 4월 24일입니다. 저는 HLV의 황태자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미소년은 진짜 무슨 미소년이고 황태자입니다. 와, 이게 너무 좋은 뉴스가 떴네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장롱? 너무 좋은 뉴스가 떴네요. HLV 리보세라니 중국 난소암 치료제로 신약화가. 자, 혹자들은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이 HLV 뭐 중국에서 한게뭐 대다수냐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 중국은요 세계 2위 패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1위까지 넘보려고 하죠, 미국하고. 물론 저는 미국한테 잽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구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인프라, 앞으로 나올 인프라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이, 14억이나 되는 그 인원들이, 인구들이 정말 모든 나라에 지금 현재 수출이라든지, 뭐 백색 가전이라든지, 또 기초과학이라든지 다 따라잡으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국에서 난소암 치료제로 신약 허가를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중국은요 사회주의 나라예요. 사회주의, 아직까지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걔네들 그 사상이 굉장히 자기네들 거그뭐 보통 걸 하지 않습니까? 뭐 중화민족 해가지고 중국 중화민족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걔네들 자기네들 거를 굉장히 보호하고요, 다른 나라 거를 배척을 많이 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계속해서 1등하다가 요번에 하이웨이한테 뺏겼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그 정도입니다. 세계 1위 삼성 휴대폰은요 중국에서 점유율이 한 자릿수도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그것도 5% 미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유통업 뭐 롯데 들어갖고 다 철대 맞고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이 중국은요, 자기 나라들을 굉장히 중요시 느끼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의 나라 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걔네들 사상이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신약 허가가 났다는 거는, 이거는 FDA급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혹자들은, 안티들은 뭐 중국에서 한거 그거 대다수냐 이래 하는데,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 중국에서 난소암 치료제로 신약 허가를 받았다는 거는 FDA급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동급이다 보셔야 됩니다. 그 인정 안 하는 민족, 걔네들이 인정을 했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리보세라닙이 간암 치료제지 않습니까? 간암 치료제. 이게 FDA에 이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냐 하고 있는데, 난소암으로도 치료제로 신약 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걸 진짜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리보세라님은 승인되고 난 이후에 누적 매출이 벌써 2조 원이에요, 2조 원. 누적 매출이 중국에서.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난소암 치료제라도 허가를 받으면서 리보세라님이 훨씬 더 많은 규모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난소암 치료제는요 지금까지 확실하게 나온 데가 없습니다. 최근에 까나리아 바이오가 완전히 뭐 허물락 돼버렸죠. 이 난소암 치료제는 여자분들 이제 질환인데, 이게 확실히 질환이, 이 치료제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정확하게 나오죠. 리보세나딥의 난소암 신약 허가는 앞두고 기업 가치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된다. 이거는요 중국에서 또한번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리보세라닙, 간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난소암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간암 치료제는 지금 FDA 지금 통과되냐 안 되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난소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되면, 앞으로 글로벌 삼성 파이프라인까지 확장, 파이프라인. 말 그대로 우리 그 HLV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파이프라인,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또 신약이 또 나오는 거죠. 벌써 중국에는 또 허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께서 이 HLB를 보는 관점은 저하고 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저는 정말 큰 그림 그리고 있어요. 아주 큰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큰 그림 못 그리죠. 못 그리는 이유가 너무나 사소한 부분에 많이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가짜는 부분에서 너무나 기가 파닥파닥파닥파닥파닥파닥파닥파닥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HLB를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 가남치료제 플러스 난소암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거다. 앞으로 먹을 거리가 더 많아졌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HLB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지금 뭐 뉴스에 뭐 증권사에서도 나오죠. 뭐 진짜 팔 때가 됐다. 개소리들이라. 그 개미들 물량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예, 지금 증권사에서 뭐 팔아야 된다.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예, 그런 말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말만. 그런 말들은 그냥 시작 그냥 다 한 개 듣고 흘리라. 이 보면 HLB 뉴스 보면 자 오늘 보시면 여기 보면 나오죠. 뭐 여기 보면 오늘 놉니다. 뭐 차액 실현이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산 운영자 관계자는 투자자라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나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개똥 같은 소린 거지. 개똥 같은 소린 거지. 무슨 진짜 자산 운영 관련자. 나도 자산 운영 관련자다. 나도 자산 운영 관련자다. 자, 나도 자산 운영 관련자다. 내 의견은 이 소리는 개소리라는 거야, 그냥. 나도 자산 운영 관련자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실 때요. 진짜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맨날 이런 띠나 메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습게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막 이런 거 막 하고 이러니까 막 우습게 보이죠? 이 막 하니까. 박사만 모드로 한번 가볼까요? 간만에. 박사만 모드로. 자, 제가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우습게 보이죠? 여러분들 정보주는 저를 못 따라옵니다. 이 흘러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못 따라오는 사람이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박살만 모드로 뭐 간만에 한번 가보고 박살만 모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산운선 관계자 개똥 같은 소리 나도 자산운선 관계자입니다. 내 의견은요 지금도 싸다. 지금도 더럽게 싸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싸다. 내가 그래서 계속해서 쓸어모아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20만원 가고 30만원 가고 100만원 찍을 때 여러분들께서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모멘텀은요.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인 모멘텀 수준하고 틀려요. 이 사람을 살리는 양은요. 반도체하고 전기전자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갖다가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중국서 난리난 난소암 치료제 신약 허가 말 그대로 이거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다. 이래 보셔야 돼요. 삼성 파이프라인까지 전 세계에 나오는 순간에 정말 그때는 초대박이 나는 겁니다. 여자분들한테도 좋죠. 왜냐하면 정말 확실한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HLB를 정말 제 말을 듣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혼자에서는 개 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010-5757-9542로 LB라고 문자를 꼭 보내주시고요. 매수 매도에 대해서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는 뭉쳐야 됩니다. 혼자 하시면 탈탈 틀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개미는 뭉쳐야 되고 5757-9542로 LB라고 꼭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되고 아침에 제가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